전국! 전국의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서 또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의 심신의 단련장 고원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 우렁찬 함성을 같이 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시를 저희 노래다랑에 5년 만에 와서 뵙고 있습니다. 뭐 태백시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이 정말 이렇게 우뚝 서서 줄기차게 그 준영을 자랑하고 있어서 이 고장에 사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민족의 젖줄이라고 그러죠. 한강, 낙동강, 또 그리고 50천의 발원지가 여기 있죠. 황지 태백시 만세요. 태백시 만세. 자, 이런 고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첫 순서는 아주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면서 우리들에게 참 그야말로 마음에 와 닿는 노래를 조용하게 불러드리는 가수가 나옵니다. 누구냐? 신유군이 나오겠습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사 스무 곡의 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이
가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수일수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자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태백시 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엊그제 있었던 예심에 그 어려운 예심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무대에 꽃이 돼서 나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장기를 자랑하실 분들 한 분 한 분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가슴이 뜨거운 남자, 심장이 뜨거운 남자, 석철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줘요 삶의 방향과 속도와 거리 위치들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힘에 겨워 눈물 지으면 당신이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은 당신이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자분 인사하시고 태백의 여름처럼 시원시원하고 태백의 겨울처럼 매력적인 여자 박경미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미 김미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 편지와 함께 한 아름꽃도 받았어 꽃다발 속에 담긴 너의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 너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왔어 돌아오는 그 일이 너무 외로웠어 하늘의 뜬별이 내 가슴에 떨어지네 하! 사랑이라고 말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일부러 아는 능력 맞춰
내게만 차가운 걸 맞춰 알아요. 내 마음을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땐 그런 매력이에요. 관심 없었던 말투 느낌. 하지만 내 시선을 난 아파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나 탐구란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우리 마음속이 지는 바라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도 보나요? 야이야이야이야 말해요. 그대 여쭤봐달라고 말해요. 나는 이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 아이고 벌써 나오셨다. 인사하세요. 예쁘고 깜찍한 미소 천사 강옥지입니다. 자기야. 노래들 잘들 부르시네요. 성희 아린이. 네. 아이고. 예, 예, 어머나 예?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키가 컸어요. 아, 네. 어, 많이 컸어요.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 너무너무 귀여워요. 나 참. 네. 아유 선생님은 너무너무 이뻐요. 아유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유. 그래서 오늘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예. 아이고, 이게 이름이 과줄이에요? 네. 어? 어떻게 어? 알았어요? 어, 아이고, 알지요, 제가. 아, 네. 이거는 아. 조타마을 도릉골에서 만든 네, 과줄이라고 해요. 아, 한번 그래요? 우리 성현이님 한번 먹여줄까요? 아이고, 그래요.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려보세요. 아, 아. 아이고, 잘 먹네. 자작고 아유 잘 먹었어요. 맛있지요? 우리 선생님이 이쁘지요? 이쁘다고 흔드는 거 좀 봐. 나는 우리 선생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과즙이고 맛있네요. 맛있죠? 근데 선생님. 네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인데요. 친구들한테 하나씩 좀 놔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많죠? 네네, 네. 제가 모두 좀 줄게요. 네, 걔들은 내가 몰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주세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 참 고맙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 앞에 주는 이거 먹어. 넌 너무 뚱뚱해서 안 되겠다. 가장 큰 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 얘도 뚱뚱해, 또. 이거 좀 넣어놔줘. 네, 우리 친구들 잘 네. 먹고요.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세요. 나 참. 아유.
너들 알았지? 너희들 뭐 으석대고 어깨 올리지 마라.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직 애기들이래. 네, 여기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네네. 드세요. 여기는 가죽 나오면 도로 가져가는 건 없대요. 얼마나 수고하시나 그래. 아유 저 이거 저 아유 카메라가 나 먹고 싶다고 들으던 비례야. 나 저 이거 먹어요. 아유 나 저 뭐 우리끼리 먹을 순 없지. 우리 저 카메라 조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가지마 옳지. 아유 또 뭐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 과자도 과자지만 이 그릇이 또 좋다 그지? 이거 아주 고급스럽네. 근데 그렇게 아기 데리고 노는 거 같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여우세요. 아, 귀여워요. 삐삐 한 번만 해주세요. 뭐 해줘요? 삐삐 삐삐 나 이런 참 내 이거야. 뭘 웃어 웃지 마라. 이 사람이 웃기는 싱겁기는. 자, 신재동과 노래자랑 악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네. 그저 먹는 것만 주문 소리가 좋다 이란. 어쨌든 저 우리 저 악단 또 저 지금 뭐 또 음향 오시는 분들 카메라 오시는 분들 뭐 조명 오시는 분 무대 오시는 분들 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전국노래자랑 오늘의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김수환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오. 작곡가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오. 네. 자 이번에는 이분들이 나오면 이제 초대 가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KBS 예술단의 합창단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 마라 아시죠? 우지마라의 주인공 김양양이 나오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정해진 운명이야 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태백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원체육관에는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고장의 그 장관스러운 자연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이 정말 자리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소원 다 성취하시고 집안이 건강한 가운데 즐거운 일만을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네. 네. 매력 있는 여자, 반전 있는 여자, 박지연입니다. 네. 예. 또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송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인사는 주고받아야 마시려는데. 근데 매력이 있는 여자분이라 하시는 일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네?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 평범한 주부시라? 네. 예,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21입니다. 네? 21살이요. 아, 근데 주부시라고? 네. 예. 그렇죠. 뭐, 오래 끌 건 뭐 있습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뭐 그냥 속속들이 속속 해결이지 뭐. 그러면 평범한 주부시면은 아기도 있으신가? 네, 저기 5살짜리 애랑 저기 신랑이랑 같이. 딸도 5살이 됐어요? 네, 딸이? 5살이에요. 네. 하면서 좀 내 계산 좀 맞춰보고 그러면 자 그러면 21, 우리나라면 19이라 딸이 5이라 그러니까 19에서 5을 빼면 그러면 딸을 근데 언제 낳으신 거예요? 몇 살 때? 17살에? 네. 이야, 아, 이거 좀 애기가 애기 낳았다고 그랬겠네, 그때. 아니, 뭐 좋죠, 뭐. 그죠? 근데 좀 빨라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5살 키워놓으니까 든든하죠? 든든하고, 네, 가길 잘한 마이크 떼시고.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애기 아빠하고 애기 오고 있네요. 네. 예. 첫 따님은 한림미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좋지 뭐. 애기 안고 있는 분이 아빠. 애기 아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기 애기 아빠가 애기 안고 계세요. 애기 아빠 일나 인사하세요. 일어나셔서. 애기 안고 일어나셔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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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네, 네. 뭐 이왕 여기 나왔으니까 뭐 일찍 결혼해서 5살 난 딸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즐거운 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애기 아빠한테? 이쪽 보고 해도 돼? 그쪽 보고 그거 보고 하면 이쪽 보고 하세요. 예. 제가 못 듣는데 네. 다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 그래요? 아, 본인이 조금 못 된 건 아는 모양이야, 그지? 그거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저렇게 살아주니까 고맙지요, 뭐.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게? 참아주세요. 김희아 선생님 노래. 네, 참아주세요. 불러드립니다. 참아주세요. 인사하세요. 만능 스포츠맨 김철호입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눈부셔 사랑하면 되나요 외로운 내 가슴에 살짝 다가와 난 몰래 피는 꽃송이 인사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좋은 여자 아이 좋아라 김숙경입니다. 아이 좋아라. 예쁘게 차려입으신 분 인사하세요. 국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매력만점 심효원입니다. 청춘가 부릅니다. 곡목도 참 좋습니다. 아, 근데 뭐 참 우리 그 소리들 뭐 이 경서도 소리는 참 흥겹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니 뭐 이제 맵시가 있게 부르시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노래 공부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노래 공부한 지 2년 됐습니다. 한 2년? 아, 2년 되셨는데 그냥 그렇게 자르르르르르 흐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 정선아리랑은 정선아리랑? 네, 정선아리랑 아, 요 옆이 또 정선이죠? 네. 오, 그렇구나. 정선아리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선아리랑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선아리랑 중에서 역금아리랑 들려드릴게요. 역금아리랑 네. 좋지, 좋죠. 박수 한번 주시죠. 역금아리랑 좋아요. 우리 댁의 소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얼거 매고 지거 매고 장치다리 곰배파리 도가지나무 지게 위에 엽전 성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정선아리라 시작.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아리랑 가도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기. 어려나 우리 어려나 억수장 맞으려나 만소산 먹구름이 이리 몰려오네. 아 좋다. 오늘 잘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신바람나게 놀아야 돼요. 그렇죠? 이 태백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활발하고 그냥 뭐 아까 뭐 아니 역금도 했잖아. 네. 에? 우리 사방님은 까꿍 가고 머리가 가고 머리 허리 부러진 허리 부러진 당나고 타고서 금강산 일만이 전봉의 아들 딸 날라고 전성같이 뭐 이러기 잘했지. 아 참네. 성에 조그만 거 다 털어놨다 오늘 얘기 뭐. 아 어쨌든 우리 노래 공부 많이 하셔서 네. 이제 아주 훌륭한 명창이 되세요. 네. 네 여러분들 바람으로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잘 돌아가네요. 그죠? 이게 다 우리가 만나서 서로 서로의 마음을 섞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에? 아, 저분들 나오면 초대 가수야. 아, 이번에는 뭐 저희들 참 그 만능이라는 얘기 듣기가 어렵죠. 참 재주가 많은 분입니다. 우선 텔레비전에서 이 드라마 연기 잘하지.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 잘하지. 또 우리 소리 잘하지. 손가락 장단 잘 치지. 뭐 저 거시기 누구냐 저 인생이란 노래 잘 부르지. 그 이름이 저 누구예요 이름이? 예? 김성환 씨가 오늘 여러분 초대를 받았습니다. 노래 공복은 묻지 마세요.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다 나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가는 줄 몰랐어. 세워라 가지를 말아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가는 줄 몰라 세워라 하지 말고 세워라 하지 말고 네,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태백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와서 듣기에 그야말로 요새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고 제가 인사할 때 참 지구촌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세계가 하나 돼서 사는 세상인데 태백이라는 고장이 좋아서 외국에서 시집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문화 가족들이 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아, 그 중에 두 팀을 아주 엄정하게 심사를 봐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부터 인사하실까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메리암 순이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온통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두 분 참 아주 미녀들이에요. 그죠? 인사도 참 그렇게 아주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 하고 저 이렇게 쓰니까 무슨 삼남매가 서 있는 것 같네. 그렇죠? 아, 네. 여기 필리핀, 캄보디아. 아, 그렇구나. 여기는 태백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고? 2년 넘었어요. 아, 2년 넘었고. 네. 아, 좋습니다. 그 캄보디아 분은? 내년이요. 아! 내년? 어. 4년, 4년. 아, 4년, 4년. 네. 아니, 내년도 맞아요, 내년. 하나, 둘, 셋, 넷, 내년. 뭐, 1, 2, 3, 4, 4년. 그거 맞죠, 뭐. 내년으로 됐답니다, 내년. 뭐, 이런 노래가 저 의미가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시라고 믿고, 여기는 저,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은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야? 성애 오빠.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오빠. 나도 오빠. 저보고 오빠라고 그러는 분 중에 최고령자가 103세였는데, 근데 작년에 기록이 깨졌어요. 양평에 갔는데 양평에서 115세 되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분도 나보고 오빠래.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지구상에 누이 동생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예요? 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일 좀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추워서 감기 잘 걸렸어요. 아, 날씨가 추워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대로 얘기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갖다 보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을 살았지만 감기 몇 번 걸렸어요. 내년 중에. 많아요.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내년 중에 한 9번 걸렸대요. 근데 그게 건강을 다지는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딱 이겨야죠.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된장찌개요. 시어머니 된장찌개요. 아, 시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예, 이렇게 또 며느리로서 할 얘기 하잖아요. 또 캄보디아 분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좋아요. 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김치찌개 조금 매운데, 캄보디아 분들? 네, 괜찮아요. 잘 아, 먹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 태백에 사시면서 좀 이 한우 고기를 좀 많이 드시라고. 한우 고기? 네, 맞아요. 예, 예. 자, 오늘 노래는 따로따로 해야죠? 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게? 저요. 아, 여기서부터. 네. 아주 뭐 필리핀 분 노래도 잘하고 음악성이 있으니까. 무슨 노래 하실래요? 사랑아요. 사랑아. 사랑아. 네. 네, 사랑아. 좋습니다. 사랑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왔어. 질문은 10분 내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노래를 사랑한 여자 인순이 아니죠. 민순이입니다. 추억 속으로. 야이 외천 척 들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치마 민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하신 분 인사하세요. 노래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다. 잘모아 인사드립니다. 굳세여라 금순아 부르네. 바람선 남부두에 목글로 불러봤다 자자를 보았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연나다리이면서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지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애초생달만 내려 차분하게 잘들 불러주셨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태백시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초대 가수 한분 모시겠습니다. 조정민 양입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열이 나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떤 말을 해도 반짝반짝해. 어떤 표정 해도 반짝반짝해. 꽁꽁 얼었다 내 맘에 묻지. 내 사랑 꽁탱이니까 자리가 찌릅찌릅 아무 때까지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세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훈훈한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여자 박지영입니다. 네. 아유, 정말 훈훈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옆에 서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오시는 분은 하시는 일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세요. 네. 아유, 그 자라는 새싹들하고.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네. 예. 요새는 뭐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또 이게 친구같이 해야죠, 뭐. 네, 또 말도 잘 통하고 해서 네. 정말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까? 뭐 이제 방학도 끝나서 벌써 학교 가고 또 구정도 끝나서 네. 이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제 새학기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4학년 6반 우리 아가들, 여러분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즐겁고 기쁜 한 해를 보낸 것 같고 5학년이 돼서도 더욱더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예, 좋습니다. 아유,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이네요. 뭐 아기들은 그 얘기 듣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잘할 겁니다. 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누구 없소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 없소 불러드립니다. 인사하세요. 떴다 태백의 현철 전철남 인사드립니다. 사랑에 푹 빠졌나봐. 가은 내리고 천사 같은 너의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겼네.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애를 써봐도 없는 걸. 낮이나 밤이나 나는 너만 보고 싶어. 사랑에 푹 빠졌나 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너만 보고 싶어. 사랑해.
하셨나 봐. 잘 부르셨습니다.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태백을 사랑하는 여자 정혜진입니다.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외다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람. 그대는 나의 모자라는 내가 뜨고 지는 길이 알고 있니 유일한 사람. 향기를 아무리 하고 말아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라.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도 정말 노래들 잘 부르셨습니다. 땡이 한 분도 안 계셨죠? 예, 정말 5년 만에 와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급성장하시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예심을 통과하고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노래하시는 분들의 노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과연 누가 입상자가 될까요? 누가 제일 잘했나요? 다 잘했죠? 박수 한번 또 치세요. 다 잘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제 선우는 가려야 되니까 심사석이 바빠졌습니다. 입상자 심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죠. 우리 노래자랑 출신으로서 아주 대성하고 가요계에 아주 든든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강원도 출신 가수로서 정말 최다의 인기입니다. 박상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빈 깡통. 마음은 누구
없고 걱정도 없니 마음은 모자랍니다 돈 없고 백 없고 걱정도 없니 마음은 모자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고원체육관을 가득 메우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이고장이 좋아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신 아, 출연자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 나와섰습니다.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나오신 분들이 다 입상자입니다. 정말 노래들 잘하십니다. 그러나 점수에 따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네 김미 불러주신 박경미 씨 나오세요. 이야 멋있다 진짜로 멋있어요. 네 신유 씨가 메달 걸은 으!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내로 불러주신 캄보디아 홍팀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양양씨가 메달 걸려도 옳지 아 이거 무슨 양띠라고 떨리고 둘이서 그래.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네, 정말 앞으로 많이 밀어주시고 이 과장의 명의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가 불러주신 심효원 너무 이해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씨가 네, 메달 드리고 기념품 이야, 좋다. 청춘은 청춘이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역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구같이 감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아 불러주신 필리핀 분 메리안 주리아 네, 김성환 씨가 또 아 예 드레가 자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어, 김연식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네. 누구 없소 부르실 박지영 선생님 네, 시장님께서 네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태백은 끌어안는 게 또 유행이야. 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태백시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장수돌침대, 한정 KPS 주식회사, 실감농산 똑살떡국, 흑표 산소흑침대,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스피루리나 미건의료기, 무한황토나라 양파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